안녕하세요. 중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 권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메인 뉴스에 이게 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삼성 이건희 회장은 오늘 10월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 삼성병원에서 향년 78세의 나이로 별세하였습니다. 그는 1942년에 태어나 삼성그룹 창업주인 부친 이병철 회장에 이어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랐으며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해인 2014년까지 약 27년간 그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이란 이름은 우리 한국인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가이드 생활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삼성 얘기를 하며 삼성 정말 대단하다, 그런 기업을 가진 게 부럽다, 우리 집은 삼성 제품만 쓴다 라는 등 찬사를 보낼 때 국뽕이 차오르기도 했죠. 실제로 삼성 브랜드의 가치는 세계적으로 높으며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는데요. 그중 중국 네티즌들은 과연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배댓 위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입니다. 좋아요가 무려 3만 6천 개나 찍혔는데요. 내용은 속보, 한국 천황 사망, 향년 78세. 무슨 말인지 밑에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별세했다. 한국의 실질적 대통령 서거. 그 밑에 대통령인 문재인은 어떻게 대세를 뒤집을까 고민 중. 위 말은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보단 이건희 회장이 더 높은 직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 같네요. 또 다른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되었어. 중국인들 인식 속에 한국은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기에 이번 기회에 이건희 회장에 대한 드라마를 만들 거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2020년 역사책은 유난히 두껍겠다. 대한민국의 다른 이름은 삼성공화국이야. 거대한 변화야 삼성이 국유화된대. 국유화는 산업이나 기업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관하는 것을 뜻합니다. 틀렸어. 한국은 이미 삼성화됐어. 몇 년 후엔 삼성국이라고 불러야 할 듯. 한국의 삼성이 아니고 한국이 삼성의 한국이야. 장공주가 물려받게 되는 건가? 여기서 말하는 장공주는 이부진 신라호텔 대표이사를 뜻합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부진이 물려받냐는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국은 남자를 중시하고 여자를 경시하는 사상이 너가 상상한 것보다 1억 배는 심각해. 장공주는 아마 평생 물려받지 못할 거야. 한국은 남존여비 사상이 너무 심각해. 하지만 그녀가 가진 삼성의 재산도 상당히 많아.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 이미 장남을 후계자로 선언했어. 장공주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관리 부문의 업무 정도만 주어지지. 글을 보니 자살한 연예인 장자연이 생각나네. 마귀는 지옥으로 갔어. 이 늙은이는 장자연 명단에 있는 악마야. 이렇게 좋은 의료 조건으로 겨우 78세까지만 산다니 너무 지쳤나봐. 솔직히 한국이 망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세계와 시대 모두에 영향을 주지 않아. 댓글 내용을 한번 읽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이건희 회장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으며 선풀도 찾고 싶었지만 온갖 악플과 중화사상의 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보단 동생인 이부진 신라호텔 대표이사를 더욱 신임하고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제 직업상 손님들에게 많이 언급했던 인물이기도 하기에 마음이 참 씁쓸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